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환경부 장관, 안동 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지만 환경단체 반대도 여전하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고요. 대구에서 발생하는 유기 새끼 고양이의 자연 폐사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대구시의원이 대책을 주문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경북에선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이주민 유입 정책 개발이 한창이라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대구시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환경부 또 안동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네, 지난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아진 환경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과 상격동 대구시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가 공유됐고 향후 추진 방안과 사업 추진 공식화를 논의했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사업 추진안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대구시가 제시한 63만 톤 취수 대신 46만 톤 취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시는 부족한 수량은 강변 여과수나 인근 다른 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안동댐 취수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우려가 크죠. 네, 시장과 장관 간담회가 열린 날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상격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 취수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안동댐이 영풍 석포 제련소로부터 유입된 카드뮴이나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돼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수관로를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홍준표 시장이 위험한 엉터리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 사업으로 토건업자들 배만 불러주고 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대구시의회에서는 유기고양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에 나서서 대구시의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는데요. 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4,559마리 중 2,010마리는 자연사, 574마리는 안락사를 당해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특히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새끼 고양이는 1,554마리가 자연사였는데 자연사율이 59.1%에 달합니다. 윤 의원은 자연사는 방치된 죽음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어린 고양이를 포함한 입소동물 안전 및 폐사율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상북도는 그 대안으로 이주민 유입 정책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최근엔 이민정책위원회도 출범했다고요? 네, 경상북도가 이주민 유출 관련 정책 개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15일 경상북도는 경북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저출생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민 정책 개발에 꾸준히 나섰는데요. 입법 과제가 많아 큰 성과를 내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북도는 21회 국회에서도 이주민 정책 관련 법령 개정 제안을 포함한 정책 추진을 진행합니다. 4월에는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이민정책위원회 출범은 그 후속 조치입니다. 경북도는 장기적으로 이주민 유입, 유학, 취업, 정착을 지원해 경북도를 아시아 이주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